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특집 일론 머스크 왕자의 무거운 무게, 피트 믿을 수 있는 인간의 정신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인간의 정신은 이게 무슨 수사가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디아블로를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믿을 수 있는 인간의 정신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X에 올렸습니다. 그 아이템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요즘에 다시 떠오르고 있죠. 캐시우드와 함께. 자, 캐시우드는 4,000달러를 간다고 했기 때문에 온 재산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저기죠. 올라가기 전에 예측해서 샀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자기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블러핑 내지는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캐시우드가.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갔죠. 예측이 성공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저렇게 홍보해서 올렸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캐시우드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고 언론의 포커스라이트를 받으면 그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결국에 나중에 올라서 결국 자기의 그 저기를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6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로켓 발사 성공했죠. 이거 원래 나사가 해야 될 일인데 닐 암스트롱 이후에 몇십 년 동안 나사가 놀았습니다. 왜 놀았는지는 아마 우주에 돈이 많이 드는데 핵무기 갖고 지구에서 싸워야 돼서 바빠서 그랬나 봐요. 어쨌든 나사가 바빠서 몇십 년 동안 달 착륙을 안 하고 러시아도 아마 러시아가 만약에 했으면 같이 했겠죠, 미국이. 근데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나사가 풀린 거예요, 정말. 나사가 풀려가지고 이제 민간에 맡겨야겠다고 했는데 스페이스X가 나타난 거죠. 혜성처럼. 그래서 6개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스페이스X 로켓 발사를 성공하고 나서 이 유튜브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6개 회사를 운영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스페이스X에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6개 회사의 CEO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경중을 따졌을 때 우주에 가장 중이 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말을 그렇게 하니까요, 계속. 이 지금 예전에 소유주라는 러시아가 쐈던 아주 오래전 1960년대입니다. 바로 이 1960년대에 한창 달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최고조로 올랐다가 그 뒤로 완전히 놀았어요. 나사랑 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등장해서 팔콘1부터 팔콘9, 뭐 앙가라, 팔콘 헤비, 스페이스X, 스타쉽까지 있는데 여기서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 점이 비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야, 이게 51,200달러인데 이게 6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이게? 100년 전 아닌가요, 거의? 80년 전? 이거를 요즘 물가로 환산하면 더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근데 저기랑 비교했을 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가격이. 가격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 10분의 1이 아니군요. 저기가 51,200이면 물가 상승률 빼고도 여기가 지금 한 200달러인 거예요, 스타쉽이 200달러?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3% 비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재활용. 말도 안 되죠.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도 누가 로켓을 쏴서 재활용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이게 플라스틱 재활용품도 아니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깨끗하게 바다에 떨어뜨린 다음에 회수해가지고 재조립해서 쏘는. 왜냐면 한 번 쏠 때마다, 한 번 만들 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스페이스 X의 로켓 부스터는 정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상태로 지구를 회귀시켜서 비용을 절감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나사가 이제 여기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꿈이 뭐냐고 했을 때 빨리 더 좋은 미래,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말해보면 화성으로 빨리 이주를 시켜서 핵전쟁으로 만약에 지구가 날아가 버리면은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곳에서 깃발을 먼저 꽂는 사람이 그거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잖아. 국경도 없고 물론 살기가 어렵지만 국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먼저 깃발을 꽂고 거기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도 그 저기 두고 있더라고요. 푸틴이 만약에 핵전쟁을 일으켜서 지구가 완전히 망하면은 화성으로 가서 도망가서 살아야 된다. 거기서 이제 처음에 자기가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자,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열렸죠. 테슬라의 주주총회. 야, 저런 주주총회면은 맨날 참석하고 싶을 것 같아요. CEO가 춤추면서 들어오면서 뭐 랩을 하는 듯하이 말하고 자기의 그 비전을 저렇게 말하는 그런 자리. 자, 주주총회를 보면은 주주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스페이스X 그 로켓 발사 성공한 뒤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화성에 자립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려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하네요. 자, 스페이스X의 목표가 그거랍니다. 그리고 6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거기 5개 회사에서 돈 나오는 거 전부 다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스타워즈의 C3PO, 이거 어렸을 때 얘랑 깡통 은색 로봇 하나 같이 다니잖아요, 스타워즈. 근데 지금 그 은색 깡통 로봇은 약간 너무 팔다리가 없고 이게 똥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워즈의 C3PO를 지금 모델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영화에 나왔던 거의 C3PO 정도의 수준에 지금 다가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이 그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사이버 트럭 만들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일하고 있죠. 옵티머스 젠2를 대비시켰는데 이제 숫자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사람에게 가까워집니다. 걷는 것도 자유롭고 이제 손가락의 감도가 진짜 좋아져서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이동시킵니다. 이런 것들, 얘를 이제 1,000대를 만들어가지고 공장에 다 배치한답니다. 이제 사람이 필요 없대요. 그리고 이제 자, 이 주주총회죠. 야, 주주총회가 무슨 이거 콘서트도 아니고 마크가, 야, 우리나라 이런 주주총회 안 합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무슨 이거 쇼미더머니, 거의 쇼미더머니 수준이에요, 지금. 이 디자인 보세요. 여기 쇼미더머니 뭐 불 박힌 거예요. 저 도장, 불도장 딱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들은 뭐 쭉쭉 볼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랩하듯이 시작해요. 쇼미더머니인 줄 알았어, 진짜로. 막 들어오면서 막 뜨겁습니다. 댐! 막 이래요. 그 이제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 이럽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 이걸 어떻게 다 모아놓고 찍었죠? 지금 600만인가요? 이 사람들을 지금 다 모아놓고 찍었어요. 60만. 이 근로자들을 다 모아놓고 찍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를 위해 일하고 있고요. 저 육자가 있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꿈이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충전소, 그렇죠? 테슬라 충전소를 싹 다 깔아버린 다음에 만약에 전기차가 나중에 다른 회사들이 만들었을 때 전기차가 충전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충전소가 당장 없으니 우리가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싹 다 깔아놓은 미국 전역에 이 충전소를 돈 주고 이용할 수밖에 없게 선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박아놨는데 이제 이걸 퍼트려가지고 완전 미국 전역을 싹 다 빨간색으로 밝히겠다 이거죠. 자, 하늘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맞죠? 스타링크로.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모델 3 업그레이드 나왔다. 이거 빨리 사라. 너무 좋다. 이러면서 포르쉐 911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포르쉐 911을 견인하는 동안 현관 911보다 4분의 1 마일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꼬이게 말한 다음에 막 웃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포르쉐보다 좋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 옵티머스 로봇이 프리몬트 공장에 두 대 옵티머스 로봇이 여기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다. 이것도 말해줬고요. 테슬라에서 일하는 옵티머스 로봇이 이제 1,000개가 될 거다. 그러면은 상당히 저기 로봇이 대체를 하겠죠. 자, 이건 아까 전에 그 모델 3가 아주 좋아서, 네, 포르쉐보다 좋다. 그 얘기 한 거고요. 자, 캐시우드 등장했습니다. 야, 캐시우드를 언급했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투자를 했다. 왜냐면 지금 앨런 머스크도 화성에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재조립을 하더라도. 그래서 워렌 버핏한테도 로브콜 했잖아요. 워렌 버핏이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쓸데가 없다. 투자할 곳이 없다 했더니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했는데 워렌 버핏은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근데 캐시우드가 옵티머스 로봇 빼고 차량 자율성만으로 10배 간다 했는데 자기가 동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나 이거 로봇까지 하면은 10배 이상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차량 자율성 기반으로 1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캐시우드 의견에 동조한다. 한 배를 탔습니다, 이제. 캐시우드랑 이 앨런 머스크는 이제 욕을 먹어도 같이 먹고 칭찬을 받아도 칭찬을 같이 했습니다. 자, 디아블로를 같이 즐기고요. 네.
이거는 렉스 프리드만의 그 유튜브인데 주말에 시간 되실 때 꼭 보시기 바라요. 렉스 프리드만이라고 주짓수 블랙벨트인데 그 과학자인데 저기 막 이방카도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헤지 펀드를 추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미국 금융 당국이 어? 공매도 좀 빨리 저기 해달라. 자, 이 가장 최신화에 이방카가 나와서 도널드 트럼프랑 대선 얘기, 가족 얘기 다 했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하려면은 마음 잡고 보셔야 돼요. 보통 3시간씩 인터뷰를 하거든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셔요. 자, 7월 24일에 실적 발표 다가왔습니다. 자, 3분기 연속 매출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돌려 세워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그다음에 이익입니다. 주가가 미리 오르기 시작했죠. 이익도 3분기 연속 어닝 쇼크였어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건데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됩니다. 자, 차트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92. 지금 목표 주가가 26.52가 하락을 해야지 평균이에요. 자, 그 너무 올라가 있다는 얘기고 홀드가 많습니다. 홀드 의견이고요. 자, 갑자기 불꽃쇼를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주봉 월봉을 볼까요? 어떻게 됐는가? 자, 다들 엔비디아에 관심을 쏠려 있는 사이에 역시 믿고 있던 테슬라가 올라갑니다. 자, 월봉을 볼까요? 자, 월봉에서 드디어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동평균선 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 7월 24일 날 나오거나 그때까지 가면서 기대감에서 오르면 테슬라 다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 자, 6개 회사를 운영한 사람. 어떻게 6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다들 의아해하는데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 못 말리는 아저씨. 야래야래.